박사님, 12살 미니핀 강아지 설사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료를 바꾼 탓인지 다른 집에 며칠 있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케첩 같은 설사를 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계속 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 진단과 장이가스도 차있다 해서 주사 4대 맞고 집에 와서 물 먹였더니 바로 다 토했습니다. 24시간 넘게 금식하고 원래 먹던 사료도 안 주고 황태와 닭 가슴살 그리고 야채에 흰쌀죽과 계란 노른자 두부 등등 자연식만 만들어 먹였는데요. 4일치 약을 먹였더니 이제 토하고 설사는 좀 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자연식만 먹이기엔 영양소가 고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인데 어떤 사료를 먹이는 게 좋을까요? 수약박사 닥터입니다. 키우고 계신 강아지가 아프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펫닷컴을 치시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설사 및 구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에 발생한 감염증, 음식이 강아지한테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음식 불내성,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에 이상이 발생한 것 등의 중요 원인이며, 그리고 신부전이나 췌장염 등도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강아지 설사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데요. 케첩 같은 설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혈변이 아닌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음식 먹이는 것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인이 무엇이든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우선 24시간 동안 물만 먹이며 음식 먹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처방약 먹이고 상태가 좀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면 흰쌀밥을 북엇국에 말아 먹이시거나 닭 살코기나 계란 같은 것으로 죽을 만들어 몇 일 더 먹이시고 나서 구토나 설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료를 먹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음식 불내성인데요. 음식 성분이 강아지에게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에 먹여서 문제가 없던 사료가 있었다면 그 사료를 다시 먹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전에 먹이던 사료가 없다면 지금까지 먹이던 사료와는 다른 사료를 먹여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음식 불내성은 음식 성분 중 단백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원료로 사용된 단백질이 다른 사료를 골라서 먹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를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은 저급 원료로 볼 수 있는 밀이라고 표시되는 고기가루나 바이프로덕트로 표시되는 무산물보다 밑으로 표시되는 살코기를 주원료로 사용한 고품질 사료를 먹여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 강아지 장영양제 닥터엠기트 골드를 먹여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복합소화요소제와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에 장에 부착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인 프리바이오틱스로 구성된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강아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설사나 구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양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영양제 닥터엠 기트 골드를 먹이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함께 먹이시는 것은 피해야 유산균이 죽지 않고 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계속되면 정밀 검사를 통해 설사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